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불안정해지는 추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7배 늘었는데 고용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10%도 늘지 않았어요. 자영업자도 돈을 벌고 프리랜서도 돈을 벌고 미용실도 돈을 벌고 식당도 돈을 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돈을 이제 옮겨와야 돼요. 경제체제를 완전히 새로 구상해 보는 거죠. 기본소득제는 복지제도인가요? PD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제는 경제정책이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목적이 가장 커요. 그리고 물론 복지의 목적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불안정해지는 추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90년대 초반에 제조업 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이 평균적으로 100이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100이라는 부가가치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한 명이라는 사람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700이라는 부가가치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한 명의 사람이 필요해요. 부가가치 7배 늘었는데 고용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10%도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기업이 돈을 더 벌어들이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뜻이죠. 그러면 기업은 우리 이름 하는 기업들 다 제조업이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LG전자, 포스코 다 제조업이죠. 이 기업들 번 돈 어디로 가냐? 원래는 이 돈이 고용을 많이 창출해서 사람들에게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되고 이 임금을 사람들이 가지고 나와서 쓰면 그게 내수 경기 활성화가 되어서 자영업자도 돈을 벌고 프리랜서도 돈을 벌고 미용실도 돈을 벌고 식당도 돈을 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자리를 더 이상 창출하지 않으면 돈이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내수 경기가 항상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이 항상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돈을 이리 옮겨와야 돼요. 옮겨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소득을 나눠주면 그래도 그 소득을 기존에 벌어들였던 소득이 얼마이든 간에 아주 낮든 아주 높든 간에 추가 소득이 생긴 건 소비를 하지 않겠냐? 전체적으로 구매력이 향상돼서 내수 소비가 늘어나면서 원래 이렇게 사막이 되어가고 있던 내수 시장이 살아날 수 있겠다. 그러면 자영업도 살아날 수 있겠다. 그러면 내수기업들도 조금 더 물건을 팔아서 어쩌면 다시 또 고용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된 게 기본소득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 가면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 없는 세상이 오면 사람이 전혀 관여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생산되는 세상이 오면 그때는 진짜 사람한테는 생계는 기본소득 같은 방식으로 국가가 완전히 보장해주고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세상도 오지 않겠냐. 경제체제를 완전히 새로 구상해보는 거죠. 먼 미래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 생각하는 것이 이제 기본소득 제도죠.